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님 여자 아이돌 영상 볼 때마다 해벌레 웃으며 수염이 거무죽죽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수염 잘한 와나나 배인 같단 얘기를 풍문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? 님 밴 당하는 소리? 왜 그걸 못 들었지? 아, 잘 들어보세요 다음부터는. 아, 이제 못 들으려나? 왜? 밴 안 당했는데? 그러게 평소에 봐줄 때 잘하지 그랬어. 아니 채팅이랑 치지 말지 그랬어. 왜 굳이 채팅을 쳐서 왜 아이디도 하필이면 글이라는 시그니처를 같이 넣어놨어. 마지막 한마디만 해봐. 봐 돈을 해보겠다고? 액수는? 그게 중요한데 돈에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어쩌라고요? 날먹할 거예요. 어쩌라고요? 빈장거려 주세요. 인도가 안 돼서 들려주고 싶은데 뭐 대수라고 날먹할 거예요. 날먹한 거 석고자제하는 거 보고 가고 싶어. 아까 본인이 날먹하는 리액션 해달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. 판사님! 판사님! 한 번만 봐주세요. 판사님! 판사님! 우리 좋은 사이잖아요, 판사님! 판사님! 내가 잘못 봤나? 내가 잘못 봤나? 왜 여기 세 개지? 내가 잘못 봤나? 야! 지갑에서 돈 들고 해! 어? 회사님! 계정은 또 만들면 돼요. 판사님! 누가 요즘 갑질합니까? 우리 판사님 세대 잘못 태어나셨네. 그깟 것에 쫄 것 같아? 쫄리면 돼지시든지. 난 계정 또 만들어 올 거야. 또 만들어서 놀릴 거야. 와라라 돼지 새끼! 이런 쓰레기냐! 이런 쓰레기냐! 이런 쓰레기냐! 나! 나! 이! 와 오자마자 쓰레기봉. 구독 감사합니다.
울어? 야, 화내? 이거에 화내는 게 사람이야? 돼지지? 야, 쌍년아! 판사님 사형 선고 부탁드립니다. 매니저, 일단 가볍게 120초 벤시켜. 편집자 2만원 줄게. 벤시켜. 어?